남북을 잇는 도로를 어제 폭파한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최대 1만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4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은 같은 날 관영 매체를 통해 신속히 이 사실을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은 어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한국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데 일단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네. 따라서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에서 거친 행동들은 가급적이면 좀 최소화해서 보여주는 방식. 대신 노동신문 1면에 청년 140만 명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탄원했다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한국을 징벌하려는 의지가 넘치고 있다며 대남 적개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폭파 현장에선 오늘 중장비를 투입해 잔해를 치우는 작업만 이어졌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 콘크리트 방벽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 갈등 수위가 높아진 걸 기회 삼아 북한과 러시아는 더 밀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한반도 긴장이 한국 책임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할 거라고 엄포도 놨습니다. 북한은 이미 상당 규모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해 3천 명 규모로 특수 부대를 조직했다거나 북한이 군인 1만 명을 이미 러시아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들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고강도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을 포함한 11개국이 참여한 다국적 모니터링 팀을 출범시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